다들 이렇게 먹었으니까 어. 마지막 후식은 어, 뭐. 내 면으로 하나 형님한테 대접을 할게. 면? 진짜? 오. 어, 본인이 직접? 그 물레동에 칼비빔이 있어. 비빔 어, 칼국수. 어. 오, 난 마무리로 마무리로. 화면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이 탱탱함은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아 유명해 유명해. 오. 그래요. 진짜. 얘도 카피예요. 아 카피언 카피언 나와요 카피언. 오 신나게. 어 근데 시간 괜찮아? 아 그럼 금방해 금방해. 오 야. 뚝딱딱. 야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아 기셔. 나도 쓱 이래서 편스트랑 한번 숟가락이나 얹어볼까. 아 그래? 아, 숟가락 카피정이에요 카피킴까지 갑니다. 먹어보고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진짜. 그거 다 구현할 수 있으면 정말. 김현 씨도 요리를 잘해. 아 그래도 아. 앞치마는. 앞치마는 또 인계를 해야지. 아, 맞을랑가 보러 갔어. 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장만 이거 모가지를 한번 늘려줄게. 모가지. 모가지. 오케이. 아이, 안 맞는 게 아니 그래. 가지. 네. 아까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좀 살이 좀 쪄신 것 같아요. 많이 먹으셨군요. 어, 확실히 올라왔어요. 쓱 한번 훑어보고 재료랑 쓱 해가지고. 편안하네. 멸치 티백 같은 거 있나? 아 멸치 티백. 어 그럼 어, 있지 있지. 어. 어 비빔면인데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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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계시오. 아 일단 내야 돼. 어 멸치 티백 3개를. 어울린다 어울려. 아 어울리지. 아 정말 잘해요. 드셔보셨죠? 나는 그거 매주 먹잖아요. 아 진짜 잘해.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요번 판이 좀 급한 아니었어요. 비빔국수는 정말 진리지. 근데 비빔 칼국수 아니에요? 칼이요. 비빔 칼. 모든 맛있는 칼국수집의 면은 맹물에 안 삶더라고. 그 면 맛집은 특히 칼국수집은 그 집 육수에다 면을 삶아. 우와. 야 이게 포인트예요. 물레동 칼비빔. 그래서 멸치 찾았구나. 아주 맛이 쓸 수밖에 없겠다. 면을 코팅을 하는 거죠. 멸치 육수로. 그러니까 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는군요. 양념장을 만들어왔다. 그 뭐 얘도 뚝뚝뚝뚝하잖아 그냥 뭐 있어 그냥 넣으면 되는 넣으면 음식이 그 맛있으면 되는 거죠. 아 저는 눈대 중 하는 건 요리 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맛으로는 한 스푼 정도 어. 올리고당 두 스푼 반 정도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야지 설탕 설탕은 살살 한 스푼 많이 내는 거 같아. 저기 시골 가면은 슈퍼 앞에 이런 할아버지들 꼭 계세요. 아, 재밌는 어르신들 딱 계셔. 늘. 아, 마늘똥. 직접. 그렇지. 양념에도 멸치 육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멸치 육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렇지. 그렇죠. 아, 그렇지. 양념장과 면에 딱 있잖아. 얘들이 어. 어우러지는데 딱 연결고리 역할을 내가 볼 땐 이 육수가 한다고 봐. 야. 제 양념장에도 멸치 육수를 넣어주면 좋지. 표현도 연결고리. 이거 아주 맛이 쓸 수밖에 없겠다. 맛있어. 아주 양념장에 여기만 봐도 이거 맛있네. 아 그러면은 집에서는 어떻게 애들한테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요리는 많이 해주는 편이야? 주말에는 웬만하면 모든 밥은 내가 해야 돼. 아. 좋다. 저번에 첫째가 갈색 떡볶이를 자꾸 해달라는 거 뭔가 근데 간장 떡볶이. 아, 간장 떡볶이가 나온 거. 간장 떡볶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게 먹어요 또. 그럼. 얼마나 그럼 그 제비 같은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이고, 게 예쁘지 좋게 예쁘지. 참새 참새. 너무 좋지요. 네. 세상 제일 행복하지. 그럼. 이런 거 잘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장명책을 빌려줬어. 나한테 줬어. 그 첫 번째 장명책이 여쪽으로 갔어. 맞아. 두 번째 간 게 조정성한테. 아, 그 책이? 어. 정성이도 지가 저 행 다 지었구나. 최소 스타한테만 되는구나. 아또이게 흔히 한 번. 어우, 칼질 봐. 칼질도 되게 잘하시네. 썰어놓고 양파 조금. 썰고. 어우, 되게 안정적이다. 손이 되게 막 그. 맛있는 요리하는 손이야. 맛집, 마지막 손이야. 맛집, 맛있는 손이야. 맛집 이모손. 손이 맛있는 손이야. 맛집 이모손. 그러니까. 뭘 묻혀도 맛있어질 것 같은. 아, 갑니다. 비빔 칼. 오오오. 탱글탱글하니 느껴져버리는 거지, 이제. 아. 이야. 아우.
손맛.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아, 손맛. 와, 진짜 맛있겠다. 마지막. 풀장착이네, 풀장착. 팔면 먹으러 갈 기세인데요? 저 같으면 준현이한테 저걸 못 시키겠습니다. 아, 왜요? 내 요리가 다 날아가니까. 시켰다. 크리스마스는 다 날아갔어, 이미. 아, 제 요리는. 야, 아주 비빔면 저게 정말 얼마나 맛있을까? 몰래 또 칼비빔면. 아, 이거, 이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완전. 이게 와가지고 그냥 손님한테 이게 또 이렇게 요리를 시킨다는 건 참 죄송스러운데. 아유, 오랜만에 왔는데, 동생이 또. 근데? 지금 벌써 카메라 앵글이 메인 카메라가 네. 지금 준현 씨를 잡습니다. 네. 아, 저는 모르고 있네요, 바보처럼. 게스트예요. 아, 와, 진짜 맛있다. 많이 봤어. 맞지. 야, 이런 기이셔. 아, 난 그냥 이걸로 먹게. 철컷이 줄이. 그래. 철컷이 줄이. 그래. 아니, 내가 뭐 저기 형님 식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야, 어마어마하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너무 기대돼. 이 맛. 잡사다. 하피정에 한번 잡숴봐. 어, 면치기 잘하시네. 괜찮아요? 자. 어때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어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얼마 전에 저한테 해줬거든, 저걸요. 아, 진짜 맛있어. 칼비빔면. 이게 칼비빔면이에요. 그리고 야, 맛있게지 말아요. 진짜 면치기 시원하게 하신다. 오우. 와, 대단하다. 야, 이게 뭐 요술 부리는 것 같았어. 멸치를 여기에다가 삶아가지고 하는 게 신의 한 수네. 아, 그게 중요하더라고. 진짜 중요한 거네. 중요한 거. 완전 깊어졌어, 맛이. 내가 알던 비빔국수의 맛이 아니야. 와. 저 선반 딱 가슴 올리고. 너무 맛있어. 와. 아까 많이 드셨는데 또 드시네. 야, 나 깨끗하게. 와. 진짜 새롭다. 와. 아, 배불러. 이제 배불러. 야, 오늘 3시간 반을 먹었는데요. 먹었어요. 나 5시에 왔는데 8시 반이야라. 야, 3시간 반을 먹어버렸네. 엄마, 3시간만 오랜만에 먹는구만. 으따, 역시 형님 집에 포강해버리는구만. 보면은 끝까지 먹이고 가지. 8시 반 동안 입이 쉰 적이 없어요. 그쵸. 뭐가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갔어요.